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할 경기는 랠리 크로스, 아세토 코르사로 랠리 크로스 경기 도요타 셀리카로 달려보고 오늘 조를 나눠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 일단 먼저 14분이 신청해 주셨고요. 조편성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편성 갑니다. 자, 1조 인원 나왔네요. 1조. 조레이서, 알렉스 킴, 가루드, 퍼스트 드라이버, 폰, 나영, 껌딱지. 이거 좀 적어놔야겠다. 2조, 헨리, LSA, 신짱, 냉채, 파리, 소파, 김치. 야, 잠깐만! 개꿀 좋은데? 2조 헬이네? 에, 이거 자동 편성이라서, 네, 어쩔 수 없네요. 탈모요. 아, 머리 숙게 돈좀 주세요. 어, 나싹 늦었다. 오오오. 아, 이거 뭐야, 아프다 아니에요? 승승률 감사합니다. 모발 이식 수술 비용에 보태쓰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디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차 뭐야? 저 날라, 잠깐만, 저 날라가는 차 뭐야? 저 날라가는 차 뭐야? 아이씨. 이거 뭐야?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뭐 초반 치고 나가는 게, 뭐, LSA 선수가 충분하게 좀 빠르게 치고 나가줬고요. 첫 코너에서 이제 사고가 많이 그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좀 세대가 동시에, 지금 그 와중에 소파 선수가 신짱 선수를 살짝 푸싱했죠. 자, 이렇게 되면 소파 선수 오히려 크게 손해를 보고요. 지금 용가리 선수가, LSA 용가리까지 깔끔하게 통과했고, 지금 3등이, 와, 아이스제리피 선수가 3등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3등까지는 무조건적인 진출인데, 4등부터는 아니란 말이죠. 그럼 남은 한 자리를 두고, 지금 아이스젤리피쉬의 신짱, 헨리 소파까지, 나머지 선수들이 지금 배틀하고 있는데, 소파 선수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와, 그럼, 이 가운데 지금 냉채파리 선수가 용가리 선수를 바짝 압박을 하고 있고요. 용가리 선수가 오히려 이 남은 바퀴수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순위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곳 파고들면서 아이젤피쉬 2등으로 올라가고 용가리 3등까지 내려갑니다. 그 뒤에는 또 신짱이 따라가고 있죠. 와, 그리고 4등권 싸움도 만만치가 않은데 용가리 4등까지 밀려나 버렸어요. 와, 역시 LSA 아이젤피쉬 신짱. 소파 선수가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 여기서 대형 사고 용가리 나네요. 거기다 헨리 선수까지. 이것이 랠리 크로스의 참맛이 아닌가 싶네요. 지금 두 대가 큰 사고가 휘말리면서 순위 변동이 조금 LSA 선수 1등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냉채팔 2등, 3등에 신짱 선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나 신짱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마우스로 지금 플레이하고 있다는데 또 엄청난 실력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 볼 시간 있을 것 같아 지금 가는데? 볼 시간이 없어요. 와!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아,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어디 가니?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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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자, 이렇게 해서 경기가 네. 끝이 났습니다. 네. 경기 시작합니다. 일단 뭐 인코스에서 LSA 선수이기 때문에 약간 몸싸움은 어느 정도 렐리크로스에서 허용하는 부분이거든요. 아, 네, 끝났어요. 11시에 또 있습니다. 11시에 팀전 있어서 팀전 오시면 돼요. 자, 일단 뭐 첫 번째 자연스럽게 좀 탈출하면서 큰 사고 없이 아, 근데 신짱 선수가 6등까지 내려왔네요. 아, 여기서 지금 4등, 5등 충돌, 지금 펜스 박으면서 그대로 코스 아웃 하는 껌딱지고요. 자, 그 1등과 2등은 굉장히 붙어가고 0.2초거든요. 바짝 붙여가고기 때문에 이 1, 2등 싸움 치열해질 수 있겠는데요. 경기는 아직 모릅니다. 자, 좀 LSJ 선수의 냉철파리 선수, 이 두 선수 간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와중에 지금 조레이서 선수가 상을 타고 있고요. 실수가 나왔네요. 아, 그리고 지금 알렉스 킴 선수 실수. 신짱 3등 자리 일단 지켜냅니까, 이걸? 아, 근데 신짱 또 펜스 붙였고요. 껌딱지 대 조레이서. 이건 만만치 않은 싸움. 이 김태웅 선수가 패자부활전 올라왔으나 지금 흥미거리 머물고 있고요. 자, 일단 선두 마지막 한 바퀴 마지막 파이널 랩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에 0.5초까지 스릴 났거든요. 스릴 났어요. 마지막 기회 왔습니다. 0.2초까지 따라가는 냉채파리. 자, 여기서 1초 인코스 파고듭니다. 자, 사이드 바 사이드 걸렸거든요. 마지막 걸어, 아, 역전 성공! 아, 근데, 다시 한 번, 푸시!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피니쉬, 아! LSJ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나네요. 마지막 3-4등, 아! 알렉스 킹 선수의 승리입니다. 아, 지금 뭐, 딱, 3, 4등과 1, 2등의 마지막 엄청난 배틀을 보여줬어요.